자, 들어오시죠. 네, 상가입니다, 상가. 아. 넓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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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가입니까? 상가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? 네, 그렇죠. 야, 근데 여기 잡화점을 한다고요?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 곳으로 쓰시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, 1층 공간은.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곳인가요? 아, 이 지역이요? 네.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.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군요. 이 용도 변경을 하는 절차는 네. 어떻게 되나요? 좀 까다롭나요? 일단은 용도 변경에 딱 정답은 없어요. 그래서 네. 각 지자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문의를 하시고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지역과 면적 그리고 어떤 용도이신지에 따라서 뭐 소요 기간과 비용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거든요. 까다로워. 사업 공간으로 좀 변경하기에는 공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. 그죠, 공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큰 공사야. 그 돈 누가 책임질 거냐고. 빗공사입니다, 빗공사. 맞습니다. 이 바깥에 있는 담벼락 허물고 문 유리문으로 바꾸고 상가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원하시는 거죠? 네. 의뢰인분들도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. 그래서 말하는 대로 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사 해준다고요? 그 아니 얼마나가 되는데 바다 벽지 아 그런 거 다 해드릴게요. 아 진짜? 네. 아 그럼요.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집이 마이너스 옵션 매물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. 뭐야 마이너스 옵션이요? 뭘 빼는 거 아니죠? 빼져 있는 거죠. 네, 마이너스 옵션은 일단은 네. 집을 이사 오시는 분의 취향에 맞게 네. 옵션을 채워 넣는 게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아. 다 해드리는 거예요. 오, 다요. 그럼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해달라. 그럼 그렇게. 그럼요. 추가 금액 42억을 더 내신다면. 지금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원하는 대로 다 바꿔드릴 수 있는 집! 이 집의 이름은요. 말하는 대로! 말하는 대로! 하우스입니다! Here I go. 담벼락도 말하는 대로!